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성중재재장 박보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즘 장마기 때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비가 올까봐 정말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비가 날씨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저의 설성 축제 주민총회 축하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 설성면 주민자치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신 내빈 여러분. 예, 설성 주민 여러분,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과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 부시장 엄진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설성면이 제 고향이에요. 예, 제 고향 우리 설성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단지가 생겨서 벌써 11번째 축제를 맡게 됐습니다. 11번째 맡게 된 연꽃축제를 우리 설성면 주민자치의 주민총회랑 겸해서 이렇게 이천시에 지도자님들과 또 우리 주민자치의 우리 지도자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항상 우리 연꽃축제가 열리면은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기억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아주 날씨도 여름의 무더위 중에도 아주 쾌적한 이런 날씨가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멋지게 또 보니까 연꽃들도 가장
시작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반기는 우리 김하지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년의 임기를 마치셨고요.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박명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식 전 의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전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지역을 더 살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가운데 이렇게 또 설성을 와서 추사까지 해주시니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각 읍면동에서 다 오셨는데 조한준 우리 협회장 비롯해서 더 2024년도에는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지만 2024년도에는 더 특색있는 사업들을 아마 해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여러분 격려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보시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홍원입니다.
예, 오늘 그 하늘도 우리 설성 주민자치총회와 그 연꽃축제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부터 비가 싹 그쳐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아끼게 된 거는 진짜 그 복받은 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에서 많은 그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한테 고생했던 말씀 드리고요. 이 축제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네, 반갑습니다. 시의원 임진모입니다. 네. 시의장님도 하셨고, 우리 또, 김한식 의원님도 또 축사를 해주셨는데, 저까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박고선 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기 주민자치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축복을 받았고요. 그 이틀 동안 여기 연꽃축제까지 해가지고,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